네, 이 아이는 옵투샤이고요. 분 하나를 제가 자구 분류를 해서 이렇게 쪼그미까지 이렇게 작업하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 다육입니다. 이 아이는 옵투사인데요. 이 아이가 지금 꽃대도 다 올리고 너무너무 지금 빼곡하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진짜로 공백 하나 없이 이렇게 빼곡하게 찼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이를 대대적인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이 아이 데리고 와서 제가 손을 한 번도 안 댔거든요. 그런데 꽃은 어떤 꽃이냐면 꽃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예쁘게 피거든요. 흰색으로. 꽃대도 지금 다 이렇게 올렸어요. 흰색으로. 옵투샤. 세상에. 그때 제가 데리고 왔을 때는 그냥 헐렁헐렁 했는데, 이 아이 또한 그냥 한쪽에다가 제가 놔두고, 분갈이도 안 해주고 그냥 방치를 했죠. 투명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이 아이는, 상했는 것 같아. 일단은 이 아이를 제가 분해해서 한번 다 쏟아볼게요. 꽃이, 이쁘네요. 한번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투샤. 완전 대품이죠. 다 제가 다 이렇게 분해를 해야 될것 같아. 엄청 큰 대품. 제가 지금 핀셋 이렇게 몰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한 면만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도 흙도 완전히 마르고 제가 물도 안 줬거든요. 이 아이는 완전히 그냥 선인장. 다육이랑 또 틀리게 완전히 선인장 그런 종류예요. 일단은 여기 사이드에다가 제가 핀셋을 한번 담그고 있거든요. 와, 장난 아닙니다. 지금 핀셋으로 사이드를 다 했고, 지금, 우쿠, 와우, 뿌리도 장난 아니네, 여러분. 뿌리도 완전히, 와우. 자, 분갈이를 너무 안 해줬더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네, 여러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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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우, 와우, 엉덩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엉덩이. 이렇게 됐어, 여러분. 뿌리고, 그대로 그냥 방치시켜놓은 아이의 옵투샷. 옵투샷. 이 아이를, 이렇게 해서, 나무로 할까요? 나무로. 이 아이도 뿌리를 좀 원활하게. 화분도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 그죠? 마사토에, 완전히. 그래도 학원에서 데리고 올때 잘, 정리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다행이에요. 마사토하고 상토하고 5대5. 제가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학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흙 보니까. 이 아이를 하나하나 분해를 해서 분을 한 세네 개를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큰 분에다 한꺼번에 합식을 해주던가. 세상에. 이대로 그냥 분갈이만 해서 놔둬도 될것 같고, 이렇게 하나씩 띄어서. 오, 이렇게 하나씩 떼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 처음 제가 데리고 와서 키운 애거든요. 와, 자구도 엄청 올리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분리를 해가지고, 하엽 정리해주고, 완전히 다 말랐어요. 제가 물도 굶겼거든. 이 아이가 워낙 물이 많은 아이라. 하엽도 중간에 막 이렇게 돼 있고, 이 아이 하나하나 분리할게요. 이 아이 하려면 좀 한참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아이는 뿌리가 워낙 잘 나오니까, 이런 아이들도 적심이라기보다 그냥 분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옵투샤, 이 아이는 옵투샤입니다. 예쁘네요. 꽃대는 다 빼줘야죠, 그냥. 빼면은 꽃대는 쑥쑥 빠지거든요. 자, 그러면 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분해해서 뺐고요. 그리고 이렇게 꽃대 이런 아이들은 그냥 빼주면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꽃대는 다 이렇게 빼면 돼요. 일단 정리하기 전에 꽃대 빼고 이제 분리하고 꽃대는 그냥 이렇게 빼면 다 쑥쑥 지가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와, 뿌리 장난 아닙니다. 엄청난 개체수를 늘릴 것 같아. 와우. 일단 여기 아랫부분, 예, 흙부터 털어주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위에서 뭐 자구를 적심을 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렇게 물을 안 주길 잘했네. 제가 마음먹고 분갈이도 하고 이 아이 분리도 하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 너무 대단하다, 진짜. 와. 안에 자구도 지금 엄청나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금 이렇게 하나에 띄면 그 바위솔처럼 이렇게 자구들도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 자구들은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하얀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하얗들만 띄워주고. 자고 떨어진 애들은 놔두고 그랬어. 이 아이 그대로, 예, 그대로 뿌리 긴 아이들은 또 적심을 해야죠, 그쵸? 신기만 나쁘니까 뿌리 긴 아이들은 적심을 하고 그냥 막또 꼽아주면 될것 같아. 자고도 다 띄도 될것 같아. 바위솔 같은 거 하여튼 엄청난 개체수를 또 자랑을 할것 같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옵투샤 이 아이가 참 재밌는 아이예요. 군생 여기 한 원뿌리에서, 예, 이렇게 그 바위솔처럼 자구를 양쪽으로 올리면서 지금 제가 다 이렇게, 예, 보시면은, 예, 분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봄이라고 따뜻해가지고 이렇게 새뿌리, 흰뿌리가 지금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서 군생으로 붙어 있는 아이들을 제가 분리를 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하고 있고요. 와, 대단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완전 군생.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그냥, 완전 마사토. 상토는 별로 안 들어가고 완전 마사토에다가, 이렇게 심어져 있네요. 저도 이런 식으로 마사토를 한70 넣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심어 볼 생각입니다. 자, 이 아이 이제 마저 손질을 할게요. 네, 지금 분류를 해가지고 제가 손질을 이렇게 해놨어요. 큰 아이, 작은 아이, 그리고 아주 조그미. 바위솔처럼 이렇게 옆에서, 예, 제가 아까 뿌리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중요한 아이 하나는 여기 한몸이에요. 한몸에서 자라는데 이렇게 보라색으로 또 이렇게 올라온 거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자, 그러면 이 아이 작업을 할게요. 일단 저는 여기다가 요게 그 분재의 토분이거든요. 얕은 거. 여기다가 소복하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일단은 깔망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는 난석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슈가토라 그러기도 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아이가, 예, 그, 가습도 막아주고, 습기, 온도 조절도 이렇게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휴가토부터 놓고, 그리고 요번에는 마사토도 굉장히 많이 섞었어요. 마사토 7, 예, 그다음에 상토 3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 소복하게 해줄게요. 그 소복하게 올려줬으면 저는 이제 사이드부터 요 아이들을 이렇게 사이드부터 아주 수북하게 쏙 집어넣을 거랍니다. 요런 식으로 수북하게 쏙 안으로 쏙 들어가게. 자, 이렇게 요런 식으로 화분으로 나오지 않게 쏙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렇게 놔줄게요. 꼭 바위솔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바위솔. 자, 사이드부터 돌려가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북하게 상토를 채워서 해줄게요. 지금 이렇게 해 주었고요. 그리고 여기 빈 공간에 조그만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도, 예, 같이 이렇게 공간 안 보이게 지금 봄이라고 새뿌리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조그만 아이들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다 태워줄게요. 지금 새뿌리들 나오고 있네. 여기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아이가 또 이렇게 많이 예쁘게 다져지겠죠, 여러분? 이제 하나이 완성됐고요. 상토도 다 완전히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도 물을 충분히 주도록 할게요. 많이 이제 다져지면은 또 이 아이가 자구도 많이 올리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 완성했어요. 한 3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 됐어요. 이 아이가 조금 큰 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중간 한 4개 정도 나왔어요. 조그만 아이랑 이 아이가 중간, 그리고 대중소, 그 다음에 자, 이 아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아이, 그 다음에 여기 쪼그미. 이렇게 4개. 예, 색깔 틀리네.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틀리네. 예, 이런 식으로 4개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올려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오우, 4개 다 올라가네. 4개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쇼, 됐어요. 자, 이렇게. 네, 여러분, 다 됐어요. 옵투샷. 완전히 재밌는 아이예요, 이 아이. 한몸에도 불구하고 색이 좀 틀린 아이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옵투샷 분류해가지고 화분 네 군데다가.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Hello everyone, my friend. Thank you. I love you. 옵투샷.